쭉 교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욱과 마른 새우, 파, 마늘 등을 넣고 된장을 풀어서 아욱국을 끓이다가 쌀을 넣고 쓴다. 여름철에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별미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번부터 6번까지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교죽이라고 하고요. 2번 우리음식 손정규 1948년 아욱죽. 3, 4번은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21년 1934년 아욱죽이고요. 5.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 규채죽이고요. 6.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아욱철 아욱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원문입니다. 아욱은 파르초라 하나니 전에는 국을 끓일 때 아욱을 복복으깨어 푸른 집을 여러 번 씻어버리고 끓이나 돌이어 국물이 걸쭉하고 빛이 푸른 고로 요 사이는 다듬은 후에 으깨지 말고 그냥 씻어서 끓이는 것이 국물이 맑고 좋으니라. 먼저 맛바른 된장에다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러 부은 후에 연한 기름 깨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치고 중새우를 정하게 골라 헝겊에 싸서 방망이로 두들겨 놓고 곱창을 맨위로 넣었다가 아욱과 모닥 끓이되 닳도록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익거든 다시 썰어 넣을지니라. 생선 넙치도 토막쳐 이국에 넣어 먹기도 하나니라. 아욱이 몸에 보한다 하기로 시골서는 산모가 미역 대신에 아욱을 먹는다 하나니라. 아욱 다듬는 법은 잎사귀 밑에 있는 가는 줄기는 즐겨 못 먹으니 따 버리고 굵은 원줄기에 뚝뚝 부러지는 줄기를 이리저리 꺾어가며 껍질을 벗겨 한테 넣어 끓이면 맛이 더욱 좋으니라. 아욱이란 것은 국이나 죽만 끓이지 다른 소용은 없기로 사람의 성질이 묽고 슴슴한 채를 하면 아욱장아지라 일컫나니라. 아욱과 미역은 적국에는 못 만드나니라. 번역문 아욱은 파르초라고 한다. 전에는 국을 끓일 때 아욱을 북북 으깨어 푸른 즙을 여러 번 씻어버리고 끓였다. 이렇게 하면 도리어 국물이 걸쭉하고 빛이 푸르기 때문에 요즘은 다듬은 후에 으깨지 않고 그냥 씻어서 끓이는 것이 국물이 맑고 좋다. 먼저 맛 좋은 된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러 부은 후에 연한 기름기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치고 중새우를 깨끗하게 골라 헝겊을 싸서 방망이로 두들겨 넣고 곱창을 통으로 넣었다가 아욱과 모두 다 끓인다. 이때 닳도록 끓여서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익거든 다시 썰어 넣어야 한다. 생선 없이도 토막쳐 넣어 먹기도 한다. 아욱이 몸을 보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산모가 미역 대신에 아욱을 먹는다고 한다. 아욱 다듬는 법은 잎사귀 밑에 있는 가는 줄기는 질겨서 못 먹는다. 따버리고 굵은 원줄기에 톡톡 부러지는 줄기를 이리저리 꺾어가며 껍질을 벗겨 한대 넣어 끓이면 맛이 더욱 좋다. 아욱이란 것은 국이나 죽만 끓이지 다른 소용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성질을 모르고 심심한 사람을 아욱장아찌라고 일컫는다.
아욱과 미역은 젓국으로는 못 만든다. 조리법 1. 된장이나 고추장을 조금 섞고 걸러 붓는다. 2. 연한 기름기 고기를 썰고 파와 기름치고 중새우를 깨끗하게 골라 헝겊에 싸서 방망이로 두드려 넣는다. 3. 곱창을 통으로 넣었다가 아우가 모두가 다 끓인다. 달토록 끓여야 맛이 좋고 곱창은 익거든 다시 썰어 넣어야 한다. 생선 넙치도 토막쳐 넣어 먹기도 한다. 조리기기 헝겊 방망이입니다. 원자료 2. 우리 음식 원문 재료 아욱 2단 된장 2숟가락 쌀 1dl 물 쌀의 7배 아욱을 씻어 된장 푼데 넣고 쌀을 씻어 넣고 끓인다. 번역문 재료 아욱 2단 된장 2숟가락 쌀 100ml 물 쌀의 7배 아욱을 씻어서 된장 푼 것에 넣고 쌀 씻은 물을 넣어 끓인다. 조리법 1. 아욱을 씻는다. 2. 이를 된장 푼 것에 넣고 잘 씻은 물을 넣어 끓인다. 입니다. 문헌 자료 3. 조선 요리 제법 원문. 아욱을 북북 으껴서 한참을 씻어 가지고 이것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 넣은 후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 넣고 물 붓고 끓이느니라. 번역문 아욱을 북북 문질러 한참 씻어가지고 이것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 넣는다. 그런 후에 고기를 잘게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물 붓고 끓인다. 조리법 1. 아욱을 북북 문질러 한참 씻은 후에 솥에 넣고 쌀을 불려 넣는다. 2. 고기를 잘 익혀 가진 고명에 주물러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 조리기기는 솥입니다. 문헌자료 4.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아욱 두 대접 파한 뿌리 쌀 5호 간장 반 종자 고기 반의 반근 고기는 잘게 썰고 파 채치고 아욱을 정확히 씻어 솥에 다 함께 넣고 쌀을 불려서 넣은 후 물을 적당히 붓고 불을 떼어 끓여서 쌀알이 퍼지고 잘 과진 후에 퍼서 먹나니 혹시 간을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서 체에 걸러 새우를 가루 만들어 놓고 끓이기도 하고 맛있는 메리치를 곱게 가루 내어 체에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하느니라. 번역문 재료 아욱 두 대접 파한 뿌리 쌀 5호 간장 반 종자 고기 40문 반의 반근 고기는 잘게 썰고 파채 치고 아욱을 깨끗하게 씻어 솥에 다 함께 넣고 쌀을 불려서 넣은 후 물을 적당히 붓고 불을 떼어 끓인다. 끓여서 쌀알이 퍼지고 잘 고아진 후에 퍼서 먹는다. 혹은 간이 되는 된장과 고추장을 섞기도 하고 체에 걸러 새우를 가루로 만들어 넣고 끓이기도 한다. 맛있는 멸치를 곱게 가루 내 만들어 체에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한다. 조리법 1. 고기 잘게 썰은 것, 파 채친 것, 아욱 씻어 놓은 것, 쌀 불려 놓은 것을 솥에 다 함께 넣고 물을 적당히 부어 끓인다. 2. 쌀알이 퍼지고 잘 고아진 후에 퍼서 먹는다. 이때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간을 맞추기도 한다. 새우나 멸치를 가루로 내어 체를 쳐서 넣고 끓이기도 한다. 조리기기는 솥체입니다. 문헌자료 5. 농정회요 원문 규채칩 경엽 이경칩 박 거피 입갱미 가혹 우혹 저혹 개혁 일편 전작죽
죽성, 거육, 영융건하, 육작추설, 화족직지, 가, 번역문, 아욱의 줄기와 잎을 따다가 줄기는 껍질을 제거하고 맵살을 넣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혹은 닭고기 한 조각을 넣어 달여서 죽을 만든다. 죽이 다 되면 고기를 꺼내고 달은 말린 새우를 굵은 가루로 만들어서 죽과 잘 섞어 먹으면 매우 맛있다. 조리법 1. 아욱의 줄기는 껍질을 제거하여 잎과 함께 준비한다. 2. 뺍살에 아욱을 넣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혹은 닭고기를 넣고 죽을 쓴다. 3. 죽이 다 되면 고기를 꺼낸다. 4. 말린 새우를 굵은 가루로 만들어 죽에 섞는다. 입니다. 운운자료 6.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아욱 씻어서 두대접 쌀 3옵 간장 간부화서 파 두 뿌리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아 불려놓고 고기는 2. 고기는 잘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섞어놓고 3. 아욱을 잘 골라서 정확히 거어서 씻어서 고기와 한데 볶다가 물을 알맞게 치고 끓이다가 4. 쌀을 넣고 죽을 쓰다니 쌀이 퍼져서 잘 익거든 간장이나 혹은 고추장이나 식성대로 간을 맞춰 부라. 번역문 재료 아욱 씻은 것 두 대접, 쌀 3옵, 간장 적당량, 파 두 뿌리,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고 2. 고기는 잘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섞어놓고 3. 아욱을 잘 골라서 깨끗하게 씻어 고기와 한데 볶다가 물을 알맞게 치고 끓이다가 4. 쌀을 넣고 죽을 수대 쌀이 퍼져서 잘 익으면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식성대로 간을 맞추어 푼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이 없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놓는다. 2. 고기는 잘게 다져 가진 양념을 해서 섞어 놓는다. 3. 아욱을 잘 골라서 깨끗하게 씻어 고기와 한데 볶다가 물을 알맞게 치고 끓인다. 4. 쌀을 넣고 죽을 수도에 쌀이 퍼져서 잘 익으면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식성대로 간을 맞추어 푼다. 입니다.